안녕하세요, 유플러스 고객님.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 책 속 캠페인 10월의 첫 번째 동화 이야기. 참여해 주신 여러 작품들 중 엄선한 10권의 추천 동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동화, 유주연 작가님의 뒤죽박죽 미술관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도서는 유주연 작가님의 뒤죽박죽 미술관입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관에 있는 아름다운 명화들과 멋진 조각품들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도서예요. 아이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조그마한 소용돌이로 뒤죽박죽 되어버린 미술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두 번째 동화, 김성은 작가님의 마음이 퐁퐁퐁입니다. 추천책은 글 그린 김성은 마음이 퐁퐁퐁입니다. 아기 돼지 퐁퐁이가 세상 구경을 떠나요. 퐁퐁이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주죠. 그런데 이를 어쩌죠? 엄마, 마음을 다 주다 보니 내 마음이 없어졌어요. 퐁퐁아, 마음은 아무리 주어도 없어지지 않아 다시 차오른단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 세상을 맞이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세 번째 동화, 안녕달 작가님의 메리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동화책은 안녕달 작가의 신작 메리입니다. 수박 수영장, 할머니의 여름휴가 등 풍부한 상상력과 따뜻한 이야기로 재미를 선사하는 안녕달 작가님의 신작으로, 작가님의 전작들에서 시종일관 즐겁고 명랑하게 등장하던 개 메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메리와 새끼 강아지 세 마리와 이웃들의 각각의 사연들은 때로는 찡하고 때로는 따뜻함을 줍니다.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도 시골에서 혼자 사시며 상추라는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이 책을 읽으며 멀리 계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안녕달 작가님 책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신작 메리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동화, 김동수 작가님의 엄마랑 뽀뽀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엄마랑 뽀뽀라는 책입니다. 엄마랑 뽀뽀하는 아기 동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그림책으로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답니다. 뽀뽀나 포옹과 같은 스킨십이 아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친밀하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동화, 송정화 작가님의 붉은 여우 아저씨입니다. 흰털을 가졌지만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신발을 신고 붉은 가방을 메고 붉은 옷을 입고 다녀 붉은 여우 아저씨라 불립니다. 이른 아침 아저씨는 친구를 만나러 일찍 집을 나서는데요. 그 길을 따라 여러 친구를 만나게 되죠. 만나는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후 하얀 털만 남은 아저씨, 이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것을 약속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나는데 내 것을 남과 나눈다거나 공유하는 것에 참 서툰 것 같아요. 나눔과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붉은 여우 아저씨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동화, 안나 클라라 티돌름 작가님의 걸어보아요입니다. 저는 안나 클라라 티돌름 작가의 걸어보아요를 추천합니다. 책을 펴는 순간 스스로 책 속의 주인공이 되는 독특한 그림책으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만 1세부터 3세 아이에게 알맞은 책이랍니다. 창밖을 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소박한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책이 거는 말에 대답도 하고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놀이를 하며 언어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책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동화,
이소울 작가님의 케이크 파티입니다. 저의 추천 도서는 이소울 작가님의 케이크 파티입니다. 밥 한 그릇 뚝딱, 배꼽시계가 꼬르르, 스스로 척척, 치카치카 곤다함과 충치왕극에 쓴 작가님인데요. 케이크 파티는 빵과 냉장고수 친구들이 케이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리를 좋아하는 지니가 모두의 꿈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는 내용의 동화책입니다. 여덟 번째 동화, 남연희 작가님의 특별한 밥이 될 거야입니다. 나는 특별한 밥이 되고 싶어! 라며 밥풀이가 그릇에서 뛰어나와 돌아다니게 됩니다. 쌀이 고소한 떡국이 되고 달콤한 요가가 되고 시원한 식혜가 되고 마지막에 밥풀이는 비빔밥이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 음식 쌀 요리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특별한 밥이 될 거야를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동화, 백희나 작가님의 구름빵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동화책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구름으로 구름빵을 만들어 먹고 하늘로 두둥실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신기하고 엉뚱한 상상을 담은 내용인 만큼 많은 아이들의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또 회사로 향하던 아빠에게 구름빵을 갖다 드리는 장면에서는 가족에 대한 따뜻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에 보탬이 되어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열 번째 동화, 릴리아 작가님의 초록 거북이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릴리아 작가의 초록 거북이라는 책입니다. 서툰 아기 거북을 늘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빠 거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기 거북이 어른이 되고 아빠 거북은 노쇠해졌죠. 아기 거북은 어릴 적 아빠가 돌봐주었던 것처럼 아빠 거북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표현에 서툰 우리 아빠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기에 감동적인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상 10권의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동화책 중 앞 7권에 해당하는 뒤죽박죽 미술관, 마음이 퐁퐁퐁, 메리, 엄마랑 뽀뽀, 붉은 여우 아저씨, 걸어보아요, 케이크 파티 도서는 유플러스 TV 음성 검색을 통하여 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리모컨 앞면에 클로바 검색 버튼을 누른 후 보고 싶은 책 제목에 보여줘를 붙여 말하고 확인 버튼을 두 번 누르시면 동화가 재생됩니다. 뒤이어 소개해드린 특별한 밥이 될 거야, 구름빵, 초록 거북 도서는 더 다양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참가자분들의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렸으며 음성 검색을 통해 바로 재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매월 전달드리는 내 책수 추천 동화, 다음 편에서는 더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일상을 힘이 되게 바꿉니다. LG 유플러스.